대표적인 전통거리인 서울 인사동. 전통 찻집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추차와 쌍화탕 등 다양한 전통차를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앞으로는 커피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데요. 커피를 마시다 보면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이러면 좀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점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인사동과 북촌 일대 전통 찻집에서 커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7월 최종 결정 고시를 거쳐 시행됩니다. 시대적 흐름에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바꾸는 거죠. 그동안 음료시장과 소비 기호 등 사회 여건이 많이 바뀐 데다 전통 찻집이 고유의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반영되는데요. 전통 찻집에서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양성이 있으면 그 손님들이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매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은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지역인 서울 익선동.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한옥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데요. 이들 한옥 건물은 그동안 시의 지원 혜택을 받는 등록 한옥에서 제외된 상황. 서울시가 최근 등록 한옥의 범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3대 생활에 좀 맞게끔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 겁니다. 5개의 필수 요소만 지키면은 한옥으로 인정을 해준, 그걸 이제 한옥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등록 한옥의 범위를 좀 넓혀진 거죠. 원래 전통 한옥은 기와부터 창호, 바닥 등 모두 전통적인 기법을 도입한 것을 말하는데요. 시대 흐름에 따라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한옥도 등록 한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식 묵부조와 한식 지붕틀 등 5가지 항목만 지키면 되는데요. 익선동에는 특히 한옥의 틀을 갖춘 건물이 많아 시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옥 카페나 음식점들은 더없이 좋은 반응입니다. 너무 반가운 일이죠. 지금이라도 그런 혜택이 있다면 너무 다행이고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 한옥이 되면 수선하거나 건립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옥 카페나 음식점을 찾는 시민들도 이 같은 전향적인 조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한옥이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계속 세제 혜택과 이런 지원이 있어야 이런 환경이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등록 한옥 제도 변경은 한옥을 더 많이 짓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 서울시는 현재 1,000곳인 등록 한옥을 앞으로 10년 동안 3,000곳으로 3배 정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의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현대의 흐름과 잘 어우러지는 상승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 리포트 유현승입니다.